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부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다윗의 승리의 노래,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기도며 시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은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자기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대적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중요한 삶의 중심이 구원자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다윗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또 나의 방패라, 3절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환난의 강도를, 그의 얼마나 이 환난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는지, 핍박의 강약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장 22장 5절에 보니까 사망의 물결이 그랬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그랬어요. 그 환난이 다윗의 생명줄을 조이는 사망의 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에게 이 환난과 고난과 다윗에게 위기가 어떻게 크게 임했는지 수몰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6절에 보니까 수몰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얼마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예,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환난과 위기를 겪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대로 시편 23편에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위험하고 환난이 크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죽으면 다윗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원수들이 그의 생명을 조이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다윗이 정말 이 고백한 내용,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환난이 얼마나 강도가 센지, 핍박의 강약이 얼마나 센지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물결이, 사망은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얼마나 이 쓰나미 같은 인생의 환난의 폭풍이 다윗에게 몰아쳤습니다.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환난도 겪고 고난도 겪고 위기도 겪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정말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 사람들이 서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정말 다윗이 오늘 고백한 대로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방패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에서 이기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비결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환난, 죽음의 이 계곡에서, 이 환난의 계곡에서 인생에 두 손 들고 동서남북이 꽉 막혔을 때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 고백한 대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다윗을 환난에서 구원하였고, 기도가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기도가 바로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었고, 기도가 이 환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로 만들었다고 오늘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가 간구하리니 그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나를 그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내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여 주신다고 시편 91편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는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는 왜 이 귀신 들린 자의 저주받은 사단을 질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기도 위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줄입니다. 환난에서의 생명줄, 사망에서의 생명줄, 저주에서의 생명줄,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흥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예수 믿고 70년 동안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교회 성도들도 잘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영적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아합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는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당신 신이 옳은지 우리 여호와가 옳은지 한번 대결하자 해가지고 바알을 따르는, 바알은 뭡니까? 비를 다스리고 폭풍을 다스리는 이러한 자기들에게 곡식을 주고 열매를 주고 평안을 주는 신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사마리아의 지역에 큰 제단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갈멜산에 바알을 따르는 이방 선지자 45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불로 응답하는 신, 불로 임하는 신이 참신이고 그가 여호와다 라고 선포를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의 신은 응답하지 아니하였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이곳에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임한 것을 봅니다. 제가 20년 전에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당시에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그곳에 기념교회를 세워진 곳, 갈멜교회가 그 안에 있습니다. 850m 정상에다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 앞에 가니까 엘리야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동상으로 크게 세워져 있고 한 100석대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강으로 끌고 내려가서 450명을 전부 쳐서 죽였다고 성경 열왕기상 1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게 응답하셨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그의 대적자들을 다 쳐서 재앙으로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윗을 승리케 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대적자들 원수들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주고 다윗을 환난을 주었던 원수들 그 원수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또 하늘을 두려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치시고 기도하면 나를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도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 문도 열고 땅의 문도 열고 모든 이 열쇠가 기적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는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그 능하신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시편 107편 4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광야길을 40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시편 107편 4절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셔서 저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찬송하고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승리하였었던 것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7절에 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 밖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